모발 굵기가 약 20% 정도 증가했다는 게 있고, 또 모발 밀도도 21%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군 유웨어 이수희 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LG에서 나온 탈모 치료 기계가 있어요. 그 치료 기계가 출시됐다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협찬받은 거 없고 그냥 단순히 제 생각과 이제 과학적인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맞을 거예요. 그때 필리핀에서 저준위 레이저 치료기라고 하죠. LLLT라고 부르는 저준위 레이저를 이용한 탈모 치료, 그리고 모발 이식 후에 이런 치료 기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필리핀 마닐라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서울 유웨어도 쓰고 있고 대군 유웨어도 똑같이 스마트룹스라는 레이저 기기를 쓰고 있는데, 그 LG에서 나온 프라엘이네요. 프라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LLLT에 대한 연구나 그런 기기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명수 씨께서 이제 쓰고 광고도 하기도 했고, 헤어빔이라는 제품도 나와 있고, 미국에서 나온 제품들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고, 가정용이기 때문에 이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계속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모기 같은 거 있죠. 그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는 굉장히 출력이 세요. 그래서 한 번에 제모되는 그 양이 좋은데, 가정용 제모기로 나온 제품들은 레이저 출력 자체가 좀 약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줘야 제모가 되겠죠. 대신 아이가 만진다든지 부주의하게 다루더라도 다칠 위험이 좀 적은, 그렇게 돼야 가정용으로 승인이 될 겁니다. 병원에서 쓰는 제품들은 출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못해서 뭐 눈에 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 레이저 같은 경우도 제품마다 다 달라요. 아직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돼야 머리가 잘 자란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품마다 다 그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쓰는데요. LD라고 부르는 이제 레이저, 진짜 레이저를 쓰고, 하나는 LED라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그 레이저를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어떤 거는 LD가 몇백 개, 뭐 LED가 몇백 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LG에서 나온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146개, LED가 104개네요. LG에서 주장하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임상 자료에서는 주 3회 16주 동안 하루에 27분씩 사용을 했을 경우에 모발 굵기가 약 20% 정도 증가했다는 게 있고, 또 모발 밀도도 21%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 중에 이 직전에 나오는 헤어빔이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 제품은 지금 나온 LG 제품보다는 조금 LD와 LED 개수는 좀 적습니다. 원택의 헤어빔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는 27개, LED는 42개예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같은 서울대병원을 위시해서 했거든요. 원택에서도 탈모가 있는 총 40명의 환자에게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24주 동안 했고, 하루에 18분씩 했을 때 결과는 밀도 잘 증가했죠. 평균적으로 17.2개의 증가가 보였고, 그 모발 굵기는 이제 12.6 마이크로미터의 굵기 증가를 보였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미국에서 나온 것 중에 아이그로우라고 있거든요. 그 제품은 레이저는 21개가 포함되어 있고, LED는 3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자처럼 쓰는 제품도 있고, 또 헤어맥스라고 해서 빗으로 빗는 제품도 있어요. 모두 각자 제품들이 좀 효과는 보인다고 보고 있어요. 모발 이식 학회에서도 이런 레이저 제품들도 효과가 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모발 이식하는 의사분들은 수술 후에 이런 레이저나 LED를 조사했을 때 혈관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좀 확장시키고 해서 혈류가 더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발의 생착이 더 잘 될 거라는 걸 갖고 있어요. 뭐 하지만 이게 보통 홈케어 제품들은 주 3회, 뭐 주 2회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병원에 오시게
것보다는 이제 구비를 해서 집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여의치 못한 경우가 있죠. 병원에서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개수도 훨씬 많거니와 또 거기에 적외선 조사기가 달려 있어요. 적외선이기 때문에 좀 살균 효과도 있고 이제 혈관을 팽창시켜서 통증 경감이나 어떤 상처 회복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실 때마다 저희가 해드리는 레이저 기계는 LG나 뭐 원택이나 이런 데서 나온 기계들처럼 레이저나 LLT 효과도 있고 적외선 조사, IR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결론은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기계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꼭 안 한다고 해서 생착률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